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또 굉장합니다. 또 우문의 택배가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택배도 아니고 고속 택배로 왔어요. 저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. 저한테 빨리 부르님 고속 택배 몇 시 도착하니까 가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랑 같이 왔어요. 이게 땡땡땡에서 성남 제 본명까지 아세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좀 가벼워요. 우리 숨구멍도 없고 네, 확실히 벽돌은 아닙니다. 벽돌은 아니에요. 자 우선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짜란. 오 통이 하나가 있는 건가? 오 뭐야. 오 포장 상태 완전 좋죠? 이게 진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? 오 여기 안에도 신문지? 설마 신문지만 보낸 거 아니야? 이 친구 설마 어 근데 약간 묵직한데 여기는? 뭐지? 오! 오! 우와! 이거 뭐야? 이 뭐야? 대박! 자! 또 있나? 어? 뭐야 이거? 어허! 이 친구 핫팩 넣어놨다고 했는데 핫팩 뜯지도 않고 넣었죠? 어? 진짜 넣긴 했는데 뜯지 않았죠? 자 우선 오 아 이거구나. 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진짜 와 이거 무슨 지네지? 이거 내가 봤을 땐 베자센 아니면 플레임렉 쪽 같은데. 이야 잠시만 한번 검색 좀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. 와 진짜 지금 오 너무 얼떨떨한데 와 제가 이만한 지네를 사실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. 사육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오 야야 나온다 야야야 안돼 안돼 야야야야 아 미안 와 야 진짜 크다. 와 이 친구 제가 봤을 때는 한 2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자 근데 얘네들은 최대 사이즈가 30cm 넘는 걸로 알거든요. 와 야 이거 물리면은 진짜 일주일 한 달 정도 고생할 수가 있는데 야 우선 이 친구 선물 주신 분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 우선은 좀 얼떨떨한데 한번 사육 방법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 온 김에 세팅하는 겸 한번 보여드리러 가죠.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네나 이런 거 키울 때 그냥 이런 플라스틱 사육통 채집통을 쓰는데요. 이건 브리딩 박스예요. 여기다가 바닥재를 코코피트 일정량 깔아주시고 너무 많이 깔아줄 필요는 없어요. 딱 숨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. 이거는 바크인데 바크가 되게 좋아요 지네들한테. 자 해가지고 이거는 좀 좁고 좀 더 깔아서 은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고요. 자 근데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은 지네들이나 뱀 종류는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힘줘서 열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사육장 뚜껑에 테이핑을 꼭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자 우선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넣어야 됩니다. 모든 파충류, 양서류, 절지류에게 필요한 우리 코코넛 은신처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물그릇 하나 그러면 세팅 끝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구멍에서 이거 테이핑 꼭 하셔야 되고요. 온도 같은 경우에는 24도에서 28도 정도 사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지금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지금 빨리 씻어가지고 세팅하느라 좀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 전에 한번 먹여볼게요. 자 우선은 슈퍼미러만 하나 넣어볼게요. 샷! 오! 오! 이야! 오 여러분들 저기 또 오! 동리! 동리 보셨죠? 와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다리 색깔도 되게 이쁘죠? 끝에 부분은 붉은 색깔 몸쪽으로 갈수록 연한 노란 색깔 자 그렇게 생겼어요. 자 오 잘 먹네. 자 이거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니? 우와 야 이 목성 보소. 야 목성 되게 좋다. 우선은 제가 이 친구를 좀 더 적응시킨 후에 사육장 안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. 어쨌거나 우문의 택배 오늘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.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